여러분, 뭐에 물지 고민이 될 때 냉장고 싹싹 긁어가 이가 보내 보이소. 먼저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2스푼 16g, 고마 맹물 2스푼 16g, 굴소스 1스푼 14g, 물엿 1스푼 10g, 참기름 반스푼 3g을 넣고 골고루 섞어 넣어주소. 대파는 흰대 위주로 30g을 준비합니다. 요만한 게 대략 30g 정도가 나오는데, 요리요리에 속이 헛방으로 뻥뻥 뚫린 아들은 20g 정도가 나올 게니까 이런 아들은 줄거리를 좀해도 준비해가 고마 대충대충 썰어가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많이 다질 필요 없이 대충대충 몇 번만 다져주이소. 그러고 건강엔 필수지만 왠지 그냥 꼬라지가 보기 싫은 양배추를 손바닥만하게 두 장, 대략 60g 정도를 1cm 정도 두께가 나오므로 썰어주고, 길이는 숟가락에 은참 묵으려면 요 정도면 좋겠다 싶은 정도로 잘라줍니다. 그러고 1+1 대용량으로 사다 놓으면 항상 후회를 하지만 귀신에 홀리는가 맨날 대용량을 사게 되는 사과거묵 3장을 준비해가 가로세로 1cm가 나오므로 썰어주보이소. 그러고 나서 청양고추 2개를 준비해주시고, 손가락 빔은 겁나 따가보니까 땡초처럼 땡땡한 거 쓸 때는 수능 칠 때 그 집중력을 발휘해가 칼 안 미끄러지고 조심조심 썰어가 가볍게 몇 번만 쫑쫑쫑쫑쫑쫑 다져준 다음에 잘못 손댔다가 눈을 비비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고추 꼭다리로 칼에 붙어있는 고추 끈데기들을 좀 털어주시고, 냄비에 대파를 던져놓고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2g, 간마늘 반스푼, 10g, 볶음기에서 빵구를 좀 낀다카는 식용유 2스푼, 10g을 부어가 불을 약불, 최약불로 올려주고, 기름이 짜글거리기 시작하면 대략 2분 정도를 볶아두다가 어묵을 전부 때려 부어주고, 양배추도 전부 때려 부어주고, 불을 강불로 끄고 식혀 올린 다음에 골고루 끓다가면서 1분 30초 정도를 볶아주다가 양념장을 전부 들이부어주고, 요리에 연기가 폴폴폴 날맞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대략 1분 정도를 달달달 볶아주다가 공깃밥 2공기 대략 420g을 들이부어주고 밥알을 흩어가면서 골고루 볶아줍니다. 저는 맛소금을 깜빡해가 밥을 좀 볶다가 맛소금을 요만치 두꺼집을 넣었는데, 여러분은 밥 넣고 바로 두꺼집을 넣어주이소. 그러고 햇반 한 개가 대략 210g 정도인데, 혹시나 혹시나 밥을 너무 많이 넣었다 싶으시면 난중 맛을 보고 맛소금에 굴소스를 조금씩 추가해가 간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간을 살리는 게 아니고 간을 살리는 거니까 간을 살린다고 라는 오해는 마시고, 대략 2분 정도를 고슬고슬하게 밥을 흩어가면서 볶아주다가 아까 썰어놓은 생초를 전부 던져놓고, 생략해도 되지만 기호에 따라 버터 한 쪼가리 대략 15g을 넣어줍니다. 버터 안 쓰실 거면 아까 전에 맛소금 넣을 때 맛소금을 한 꼬집 더 추가하시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버터를 완전히 녹아주면서 대략 1분 정도를 더 볶아주이소. 그래주면 요래요래 고슬고슬 잘 볶아진 맛있는 어묵 야채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어묵 아니더라도 고기나 햄 같은 거 냉장고에서 털어야 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맛있는 볶음밥 레시피 시청해주셔서 대박 감사합니다.